주당선 텃밭에 채소들이 일주일? 2주 만에 왔더니 엄청 컸습니다. 풀도 많이 자랐고, 파도 많이 컸고요. 와, 이거 오이 줄좀 해줬네. 지금 까맣게 풀안 나게 비닐도 씌워놨고요. 지금, 이야. 가지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양배추도 감낭도 지금 엄청 대준 봐 엄청 굵어요. 네. 야, 지금 아니 토마토 가지가 어쩜 이렇게 잘 자랐지? 거름을 뭘 줬길래? 예. 야. 오이 꽃도 폈고, 어머, 오이가 벌써 열렸다. 야. 계란 몇개 났어? 오늘 14개 오, 났어요. 많이 났네. 예. 야, 계란 많이 났어요. 계란 이게 나이 먹은 14개 늙은 오이인가? 났고요. 늙은 오이. 야, 열과. 가지도 오늘은 막 달렸어요, 여기는 꽃이 벌써. 많이 폈는데, 이거를 아까 따줘야 된다 그랬는데, 밑에. 가지 치기를 해야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대요. 이거 이제 따주는 게. 고추도 달렸어요, 고추도. 맞는지 모르겠다. 고추 달렸어요, 고추. 여기 고추가 좀 커요. 와, 오이가? 오이가 아니라 가지. 아이고, 이파리가 왜 이렇게 많어? 아니, 늙은 오이가요. 한번 깨끗이. 와, 지금 저 밑에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냥 있습니다. 가지가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잎사귀가 이렇게 자라면 가지가 잘안 열리지. 응?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네, 가지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가지 잎사귀가 크지? 아이고. 닭들이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오, 니네 알 많이 났네. 이제 제자리에 돌아왔나? 꽃이 잘 피고 있고요. 이야, 가지 이파리만큼은 안 되지. 가지가 열려야 되는데. 다 따주자. 응? 가지에 가지치기를. 아, 근데 이거 하얀 거 뭐지? 가지에? 그병 걸렸네. 가지가 병 걸려서 하얀 거. 아니요. 뭐인데? 뭐야 이거? 예? 이거 하얗게 뭐 생겼어? 아유, 잘라버려야지. 가지가 하얗게 뭐가 앉았어요. 꽃이 왜 거꾸라졌지? 야, 위로 아닌가? 거꾸라지는 게 맞나? 으. 밑을 잘 잘라줘야지 가지가 잘 열린대요. 근데 이 하얀 꽃이 왜 폈어? 일시 이거 가지 이파리가 가지가 이제 잎사귀 다 잘라주고 지금 오이가 지금 조그맣게 지금 열리고 있어요. 다음 주면 크게 열리겠지요. 어디 꽃진잎도 따줘야 되네. 고추도 이게 무슨 고추지? 와, 무슨 고추지? 이야, 지금 야, 오이도 잘 자라고 있네. 고추가 열린 게 하나도 없네. 에? 토마토가 왜 이렇게 가지가 싱싱하지? 여보, 오이가 여기 이거 지금 열리고 있어요. 다음 주면은 오이 따서 오이 해 먹어야 되겠어요. 야,
잠깐만. 여기 이제 고구마 살았네. 예? 여기 고구마 저번에 다 죽었더니 고구마 살았네. 예? 고구마 살았어. 어, 쥐새끼, 쥐새끼! 야, 이 새끼야! 생쥐, 생쥐, 생쥐! 남자, 거 있는 거 찍지 말고. 생쥐, 어? 예. 그거 찍지 말라고. 네, 생쥐, 생쥐. 생쥐로 다녀? 어. 카메라 있는 데 있지 말고. 네. 야, 이거 상추가. 어우, 잘 됐다. 상추 내일 뜯어가야지. 상추 옆에 있는 거 언니. 뭐? 안 내일 뜯어와야지 상추. 그래. 내일 뜯어. 응. 야. 상추 자기 뜯는 거 자기가. 뭘? 오늘 요 오사리 가져갈 거예요? 오사리 가져가신대. 응, 그럼 뜯어, 많이 뜯어. 자, 여기 이제 이쪽에 이게 맛있겠다. 이야, 응? 노란 거. 저거 예. 와. 자, 이거 풀도 남, 이거 나무 좀 이거 좀 뜯어 이거. 풀. 뜯고 있잖아. 난 누가 하고 통하지? 소름이. 응? 자, 자. 많이 뜯어요? 아니 너무 많이 뜯지 마. 아니 그 네 가져갈 거. 아니 아니 원장님은 이만큼이면 돼요. 어 남아. 없어. 그럼 이제 제가 가져갈 거. 이때 얼마나 많이 뜯어갈래요? 뭐다 너? 예, 이러주세요. 이렇게 손가. 예. 요게. 예, 그 저기. 여기. 야, 야, 이거 줘. 이거만 충분하잖아. 아, 원장님 저 이거만 충분하지. 우와, 풀 뜯어 있네. 풀이 뭐 깻잎처럼 생겼네. 중간. 좀 따고요. 사이 사이. 아싸라. 사이 사이. 아우, 파리. 비가 오면은 그냥 완전히. 응? 오늘 그래도 비 온다 했는데 비가. 어머, 누구요? 구름이. 참고 있네요. 덕호 왜? 덕호. 덕호. 왜? 아니, 근데 시가지 오면 오늘? 오늘 오락이래. 6일날. 오늘 오락이래. 이거 싱아인가 그건가? 싱아? 싱아? 오늘 올 수 있으면. 저 고향 생각에 보낸 게 있는데. 야, 이게 저거 아니야. 기름인가? 기름도 먹는다며, 니 갖다 먹어. 그것도 먹는 거야. 야, 먹어. 아유, 원장님, 저, 상추 다 밟고 다니시네. 넣어라. 원래 덮고 전해서. 와, 이거 뭐야. 아우, 왜 이렇게 풀이 많아? 풀 반, 상추 반. 소복 한 대. 예. 보고. 이야, 풀이 많네. 근데 풀이 다행히 잘 뽑아줘. 그러니까. 풀로 좀 와봐. 풀로 가져와봐. 소복, 소복. 와. 뭘 가지고 됐지? 거기는? 뭐가? 소복 한 대를 뽑어, 소복가. 예. 야, 이쪽이 소복하잖아.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풀부터. 잠들. 네, 저는 풀 뽑아요. 어. 이거 비추 좀 하, 이거. 네, 아, 그만하세요, 이거. 아, 근데 이게 자동으로.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 풀이 자동으로 나죠, 그럼 뭐. 그지? 그럼. 풀이 자동으로 생기지 뭐. 수동으로 생기나? 풀은 뽑아도 뽑아도 자꾸 올라오자. 못 온대. 풀이 그래도 잘 뽑히네. 뜯어? 왜 안 되네.
또 잘 뽑아줘. 자, 이거는 부르고 옆으로. 부르는 거야. 상추고요. 어? 뭐 상추지 무슨 부르야. 부르하고 상추. 밥이. 예? 밥이 이걸 저게 어떻게 있지? 그걸 그걸 그걸. 이게 그거라고. 야, 이거 여기다 가져가. 뽑아준 거. 뽑아졌어요? 네. 저절로? 응, 저절로 뽑아졌어. 풀 뽑으니까 쫓아왔어. 됐다, 가자 이제. 우와. 됐어, 됐나 봐. 여기 여기 복숙복하다 여기. 여기 여기. 됐어, 그만해. 내일도 또 뽑아야지. 아, 여기 여기. 여기 내일도 뜯어야지. 오늘만 뜯는 게 아니잖아. 내일도 뜯으면 되지. 김정희는 맛있어. 그러니까요. 올라와. 가 이제. 예. 먹을 맛이만 뜯어봐. 와. 아주 이렇게 네. 밭에 잘 상추가 먹고 잘 되고 있습니다. 우와. 드풀. 자, 보기만 해도 아주 배가 부릅니다. 어, 토마토가 하나 열렸다. 둥글둥글 포도마토가 열렸어요. 어, 토마토 대가 엄청 굵었다. 자, 이제 계란을 들고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빗방울이 떨어진다. 얼른 들어가자. 예. 네.